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기타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강건후라고 합니다. 이렇게 홀리온 뮤직에서 촬영을 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제가 리뷰 요청을 받아가지고 베뮤람의 버터머신, 그러니까 랜드 디스토션을 이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버터머신은 맥슨사의 SD9, 그러니까 랜도우가 가지고 있는 비장의 무기 디스토션을 약간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나온 모델인데, 저는 이제 소신 발언을 조금 하자면은 SD9을 저도 예전에 써본 적이 있었거든요. 한 6년 전에. 다른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데 저한테 활용도가 조금 낮았던 페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타 기본 시그널이 있으면은 예쁜 디스토션을 만들어주기는 하는데, 뭐랄까 제가 쓰기에는 활용도가 조금 낮았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랜드 디스토션 말고 이제 SD9을 처음에 썼을 때 이게 좋은가?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SD9이 되게 예쁜 디스토션을 뽑아내주는 거는 사실이긴 해요. 근데 스위트 스팟도 저한테는 좀 적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페달이랑의 스태킹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저는 조금 쓰다가 바로 이제 장터에 내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닛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SD9이 가지고 있던 장점을 훨씬 부각시키고 단점은 많이 커버를 한 그런 유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베뮤람 회사 자체가 굉장히 부티크 제작에 특화된 회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에 있는 도쿄인가에 있는 브랜드인데 모든 유닛을 다 핸드메이드로 공정을 해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잔레이, 그러니까 베뮤람의 잔레이라는 오버드라이브로 이미 아시겠지만은 브라스로 케이싱을 했습니다. 브라스로 케이싱을 한다는 거는 이게 노이즈의 차폐 효과를 어느 정도 더 극대화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같이 라이브에서 전기, 안 좋은 전기에 노출될 상황이 많은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편하고 좋죠. 그리고 이제 속된 말로 자세가 나옵니다. 되게 고급지게 생겼어요, 실제로 보시면은. 그리고 어쨌든 저도 케이블도 베뮤람의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조금 비싸긴 합니다. 근데 이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전 음역대를 되게 잘 내준다는 느낌이 있고, 되게 신경을 써가지고 연주자를 좀 생각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든다는 이미지가 저한테는 되게 강렬하게 박혀있는 회사예요. 그런 데에서 이제 랜도우의 친구 SD9을 복각을 했다고 하니까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지금 헤리티지사의 H150 레스포를 지금 쓰고 있고요. 그리고 신호는 옥스, 그리고 앰프는 여기 있는 홀리온 뮤직의 오렌지 앰프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클린 시그널은 이렇고요. 아무래도 랜도우 디스토션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E플랫 랍 튜닝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단계별로 제가 좀 좋았던 톤들을 좀 보여드려 볼 거예요. 일단 그냥 켜볼게요. 게인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일단 제가 오리지널 SD9이랑 그때 기억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걸 들어봤을 때 굉장히 여쪽 로우엔드가 굉장히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꺼보면은 굉장히 기타의 원 시그널을 해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인상이 저한테는 있고요. 그리고 이 녀석의 이제 제일 주요한 장점 중 하나가 피킹 다이나믹이 굉장히 명확히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디스토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제가 가졌던 이미지가 되게 이 디스토션의 색깔에 모든 다이나믹이 좀 묻힌다라는 느낌이 좀 강했었거든요. 어떤 디스토션을 쓰던지 간에 저는 좀 그랬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연주자의 손이랑 좀 동기화가 되는 듯한 이미지를 저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게인 양을 좀 올려볼게요. 한요 정도. 조금 울기 시작을 하죠. 브릿지 픽업. 사실 노진 대표님께서 이 페달을 이제 빌려주셨거든요. 한달 정도 써보라고. 근데 이걸 제가 방구석에서 틀고 연주를 하고 있으면은 뭐가 된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 반응도가 너무 좋다 보니까 뭐랄까 제가 기타를 좀잘 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랄까요? 그래서 방구석 께서 저처럼 방에서 이제 기타를 오래 치는 사람한테는 위험합니다. 반드시 이제 과제라든가 할 일이라든가 프로젝트를 다 끝내고 이거를 키고 기타를 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3시간, 4시간이 후딱 날아가 있어요. 진짜로. 이번엔 좀 여쪽 픽업으로 해볼게요. 다시. 다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이 3시에서 조금 덜 되게 지금 먹었거든요. 요 정도면은 이제 오버드라이브 스팟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게인이 적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볼륨값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클린 톤이랑 많이 차이가 안 나게 세팅을 해놨고요. 그리고 톤은 이제 12시에서 살짝 어둡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아무튼 작게 쳐볼게요. 다이나믹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피크를 바꿔서 쓰는 맛도 되게 재밌거든요. 지금 제가 쓰던 피크는 치킨 피크 2.6mm짜리 치킨 피크인데 과도하죠? 이번에는 한 1.5mm 정도 되는 깁슨 엑스트라 헤비 정도로 뉘앙스가 좀 다르죠?
일단은 험버커 기타다 보니까 요 정도로만 게인을 세팅을 해도 되게 게인량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계속 가볼게요, 한번. 자, 이제 좀 과하게 12시까지 한번 보내봅니다. 이제는 이제 게인 부스트라든가 그런 게 없어도 어느 정도 울부짖는 톤이 나오죠. 되게. 지금 12시 정도 됐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사실, SD9이랑 괴를 좀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페달이라고 봐야 되겠죠? SD9이랑 이거의 제일 주요한 특징이자 단점 중에 하나가, 다른 페달이랑 스태킹이 조금 어렵다는 거였어요. 이를테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오버드라이브, 그리고 디스토션,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스태킹 하는 걸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보통 녹음이나 라이브 때에도 단계별로 톤을 세팅해 놓는 걸 좋아라 하는 편이고요. 이 페달은 그게 조금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제 A3 스톤박스의 J나, 그 외에 다른 프리앰프 페달이랑은 좀잘 물리는 게 있지만은 다른 오버드라이브 동사의 베뮤람 잔레이랑도 좀잘안 물려가지고 아예 안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는 장점 중 하나가 이 정도 게인을 세팅을 해놓고 볼륨 노브로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클래식한 방식으로 게인량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일단 보여드려볼게요. 지금 좀 덜을 정도로 게인이 좀 먹여 있죠? 근데 4 정도로 볼륨을 줬어요. 저는 이렇게 볼륨으로 게인을 컨트롤하는 거를 사실 좀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기타에 볼륨이 작아지면은 좀 소리가 힘을 잃는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좀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이 페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이 볼륨 노브를 만지는 게이 게인 노브를 만지는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프론트 픽업이요? 괜찮죠? 근데 아직 다안 왔어요. 이제 10일. 다시 4 정도?
굉장히 괜찮죠? 자, 이제 게인을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한 이 정도까지는 올려볼게요. 2시에서 3시 사이네요. 소위 말하는 이제 중중이 레인지죠? 마이클 랜도우가 라이브 영상을 보시면은 볼륨 노브를 굉장히 자주 만지작거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그게 좀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로 게인 노브를 많이 주면은 좀 퍼지한 엄청 퍼지한 뉘앙스가 이제 나오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이제 아예 3시까지 돌려놓고 퍼즈를 거의 쓰는 것 같은 그런 퍼지한 톤이 나오죠. 저는 여기에다가 톤 노브를 조금 줄여가지고, 지금 톤 노브가 날라갔어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톤을 0까지 한번 줄여가지고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되게 팬더 한로드 디럭스나 블루스 디럭스 그거의 개인 채널을 쓴 듯한 느낌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개인 기타 볼륨만 살짝 줄이면은 되게 빈티지한 톤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살짝만 저는 사실 모든 프리셋 중에서 이 톤이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넥 픽업에다가 한 10 정도 주고 톤 노브를 0에서 1 정도. 물론 브릿지 픽업도 좋고요.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속는 셈 치고 게인을 끝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게인이 풀이니까 당연히 브릿지 픽업으로.
키워볼게. 이 페달을 이렇게까지 키워놓고 하고 있으면은 지금 저처럼 되게 뇌절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숙제랑 일을 다 끝내고 이거를 잡으십시오. 아, 이거는 위험합니다. 이 페달은 뭔가 다른 페달이랑 스택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다르게 말하면은 지금 이 페달로 다할수 있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리면은 여기 까지 올린 상태에서도 오버드라이브 같은 신용을 내도 되게 괜찮다. 게인을 풀로 땡긴 상태에서 한 지금 5 정도. 넥 픽업에 볼륨 5 정도 줬거든요. 톤은 10 정도 줬고. 굉장히 훌륭하죠? 약간 이 밑에 단이 퍼지해진 거는 그대로 두면서 이 오버드라이브의 뉘앙스는 그대로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지금 게인을 10까지 두면은 저는 다른 디스토션들은 좀 해상도가 많이 뭉개진다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이 페달은 그렇지 않네요. 굉장히 오히려 좀더 나이스하고 살짝 더티하면서 기분 좋게 다가옵니다. 연주자가 돼보셔야 돼요. 이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 페달이랑 같이 치고 있으면은 이 지금까지는 이제 레스폴로만 이 페달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저는 여기에 팬더 스트랫 같은 거 그러니까 완전 기본이 되는 스트랫을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근데 제 집에 있는 게 타일러밖에 없거든요. 사실 제가 팬더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꽁 대신 닭이라도 해서 타일러로 한번 바꿔가지고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타일러로 이제 바꿔봤는데요. 제가 지금 쓰는 타일러는 블랙 클래식의 레벨 3예요. 그렇다는 말은 건전지를 쓰는 어느 정도는 액티브 기타라는 뜻이죠. 지금 미드 부스트도 있고 뭐 험버커 전환도 되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험버커 전환이 되는 기타예요. 이 기타는 세션용 기타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 흔히 나오는 이런 타입의 팬더 싱싱싱 스타일의 기타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든 다할수 있게끔 만든 기타인 거죠. 근데 약간은 너무 고해상도다 보니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얘랑 이제 컨셉이 잘 묻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얘가 저는 SD9에 비해서 빈티지함이 조금 더 추가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클린 시그널입니다. 다시 제로부터. 좋네요. 계속 올려볼게요. 지금 약간 이 유리알갱이 같은 소리 들리세요? 이게 타일러에다가 증폭을 시키면 나는 소리 같아요.
전체 기타의 힘이 세다 보니까 자 계속 올려볼게요. 아예 그냥 12시. 미드 부스트를 좀 키워서 약간 리드 톤 연출을 좀 해볼까 싶어요. 그리고 험버커도. 해보고 싶은 게 생겼는데, 지금 제가 이 아이패드로 옥스랑 연동을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여기서 딜레이를 좀 핑크 플로이드스럽게 걸어가지고, 약간 그 가요에서도 쓸수 있는 리드 톤을 좀 만들어 볼까 싶네요. 자, 컴포터블 리드라는 딜레이 프리셋이 있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그 곡의 그것이죠. 아까 그대로 해보면은 아 진짜 위험하다. 이거 키고 데이비드 길모어도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위험하다. 좀만 더 키워볼게요.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끝까지 올려서 한번 해볼게요. 미드 부스트가 살짝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한 30%만 줘볼게요. 볼륨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조절을 좀 해볼게요. 톤도 살짝 깎아보고요. 지금 6. 역시. 다시 풀로. 아니, 한8 정도로. 퍼지한 뉘앙스를 좀 줘볼게요. 그렇네요, 다시. 싱글 픽업에서는 이제 게인을 이 정도까지 놓으면은 풀로 놓으면은 요런 요런 뉘앙스가 나네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요 기타랑 궁합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리고 만약에 가지고 계신 기타가 별로 그렇게 궁합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여기 보시면은 잠깐만 요거를 떼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잔레이랑 비슷하게 로우 미드 그리고 스파클
를 조절할 수 있는 나사가 있어요. 여기 두개 보시면은 로우 미드는 이제 물론 이제 저음을 좀더 보강을 하는 거겠죠. 저 중저음 역대를 그리고 스파클은 이게 피킹 다이나믹을 더 민감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미 이 유닛이 가지고 있는 걸로도 충분해 가지고 스파클을 더 올리진 않았었는데 팩토리 세팅 그대로 놨뒀는데 만약에 좀 머디하다. 혹은 이제 너무 나는 이 기타의 저음을 못 찾겠다 하면은 조금 더 바리에이션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페달 하나로 되게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위에 이제 트임도 조절할 수 있고 게인도 되게 버스틸하고 제가 이 페달을 좀 처음 알았다면은 어쩌면은 이거 하나로 드라이브는 다 커버를 할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리고 이제 솔로 부스트 정도 뭐 그렇게 하나 갖고 다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홀리온뮤직 대표님께서 클래식 타입의 싱싱싱 스트렛을 지금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이것도 한번 빠르게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PVN 나리의 로드마스터라는 스트렛이거든요. 전형적인 이제 엘더바디의 로즈우드 지판. 우리가 이제 제일 좋아라는 이제 국밥 같은 스트릿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소리를 들어보면은 솔직히 저는 스트릿이 이런 소리가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사고 싶었던 기타의 소리가 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단계별로 게인을 한번 들어볼게요. 와. 게인이 0부터 되게 기분 좋은 소리가 납니다. 좀더 올려볼게요. 살짝 약하게. 이 약간 왜 철강 소리라고 하죠? 클린톤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클린톤 10이랑 예, 클린톤인데 뭔가 좀 있는 클린톤이고 싶다. 한3 정도 하고 이제 게인을 기타의 볼륨을 7 정도. 그리고 본인이 부스트를 하고 싶다. 블루스 플레이어들한테는 진짜 이것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클래식 스타일의 스트렛이랑 이거의 궁합이 굉장히 지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12시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약간 좀 귀가 아픈 것 같아서 조금만 줄여볼게요. 뭉개지는 게 살짝 있죠? 더 바로 얘는 근데 2시 정도까지만 와 제가 제 페달보드로 이 소리를 내려면은 별의별 짓거리 다 해야 되거든요. 뭐 부스트도 걸고 뭐 오버드라이브도 걸고 막
오버드라이브 하나 더 걸고, 근데 얘는 그냥 이거 하나로 소리가 납니다. 지금은 볼륨을 3 정도. 4. 7. 그리고 마침내 10. 페달보드에서 페달을 하나씩 하나씩 밟는 것처럼 이거는 되게 볼륨 하나하나 한단한단 이렇게 차이가 되게 명확하게 나네요. 저라면은 페달값을 아끼고 이거 하나랑 요거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루스 플레이어들한테 진짜 진짜 강력한 것 같아요. 마이클 랜더우 디스토션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맥스까지 키워볼게요. 근데 이 상태에서도 3 정도만 줄이다. 이건 살짝 리듬 톤도 전환이 가능하죠? 개인이 10인데도 미쳐버리겠네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근본이 있는 스타일의 기타들의 굉장한 강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대로 손으로 생각한 대로 치기만 하면은 그냥 그 소리가 뻥 나오는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버터머신의 리뷰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제가 아까 느꼈을 때 어떤 대로 확실히 볼륨의 단계에 따라서 톤의 편차도 엄청 크고 컨셉도 되게 확실하게 변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페달보드를 안 맞췄더라면은 이거 하나 그리고 뭐 리버브 딜레이 뭐 이런 정도 그렇게 들고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로 많은 거를 커버를 하고 싶으시고 그리고 이제 블루스의 굉장한 팬이다. 물론 저도 마이클 랜더의 굉장한 팬이긴 하지만은 블루스를 진짜 좋아하신다 하면은 이거 진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뱀유람의 버터머신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꼭 숙제를 다 마치시고 기타를 잡으셔야 됩니다. 위험해요, 진짜. 이대로 그냥 내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네, 저는 이제 이거 좀더 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기타리스트 강건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